심하면 이제 두통으로 바로 들어가고요. 최근에 한방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많이 완화는 됐는데. 턱이 소리나거나 가끔 통증이 있습니까? 예, 왼쪽 턱이 이렇게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2, 3주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기 항상 좀 긴장이 돼 있더라고요, 왼쪽 턱이. 소리 나는 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좀 느낀 게 항상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 나더라고요, 걸릴 때. 이것만 차근해도 여기서 아홉 개 뇌신경학과를 차단시켜서 목뼈 일곱 마디가 올라있는 것이 좋죠. 나들은 내려가는 통로가 뻥 뚫려줘. 뻥 뚫어지면 비실비실하던 뇌가 어떻게 되겠어? 잃었던 통제력을 어떻게 찾아? 사사건건 오장육부던 모든 신경계를 관여하게 되겠어. 그럼 어떤가 볼까? 아, 역시. 이걸 체감하는 찰나 목표가 제자리. 입을 맥시멈 벌렸다 물었다 세 번 해봐. 맥시멈 크게 벌렸다 물었다. 최대한. 그러면 목표 1번이 제자리야. 그럼 고개를 좌로 세 번, 우로 세 번씩 크게 돌려. 그러면 일곱 마디 목표가 얼마나 못해 정렬이다. 측구로도 세 번. 큼직큼직하게. 앞뒤로 세 번. 그 다음에 수평회전 세 번. 됐습니다. 지금 몸 어깨 아프고 있나 보시오. 선생님은 얼마나 감소됐어요? 몇 프로? 70%?